지금까지 이제 제가 육신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렇죠. 육신의 문제로 이제 이혼을 이제 논했었는데 오행으로다가 이제 이혼을 이제 이렇게 논해 본다면은 오행으로 이혼율이 높아져 가는 거는 오행의 성향이 이동을 하는 성질이거나, 그렇죠? 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이렇게 움츠리는 성질로 이게 이제 방해를 받았어요. 막 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방해를 받아서 움츠려지게 되거나, 막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성질이 이동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받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혼을 이제 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목이라는 거는 부피가 계속 커지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은 어떻게 될까요? 분열된 거를 막 이렇게 압축하는 성질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려고 하는 목과, 이렇게 막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목과, 못 부풀어 오르게 막으려고 하는 금. 이제 이걸 금극목이라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금극목인데, 이거는 이제 춘하절의 금극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춘하절이니까 목은 막 커야 되죠? 그런데 이제 금이 수가 없으면, 수가 있으면 수원을 해서 오랫동안 크라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저기 후원을 해주지만 수가 없어서 그냥 금극목을 해버린다는 의미는 목이 막 성장을 해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나가가지고 좀 놀겠다는데 그렇죠? 직장 생활 좀 해야 되겠다는데 나가서 활동 좀 해야 되겠다는데 금이 막는 거예요. 네가 나가면 남자들이 가만히 두겠느냐 너를. 그러지 마. 집에 있어. 계속 이제 나가려고 하잖아요. 너 그러면 밖에 누구와 있어서 그렇게 나가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는 스타일, 의심하는 스타일, 그렇죠? 우처중세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들어 금이 너의 왕성한 활동은 불량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직업적인 활동이 되었든 개인적인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네가 나가면 회식도 해야 되고 남자도 만나야 되고 조목조목 옳은 말만 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다. 목이 이제 항의를 하죠.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너라고 볼수 있냐? 이렇게. 금극목이 이제 평창을 강의를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거는 금생수로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돼요. 그렇죠? 흐르는 거가 이제 멈추게 되면은, 흐르는 물이 멈추게 되면은, 이 마음이 썩고 몸이 부실해져 가요. 그렇죠? 목은 팽창을 안 하면은 능력 발휘를 못 하는 것이고, 물이라는 거는 막 향이 흘러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면은, 정신적 고통이나 우울증상, 뭐 신경쇠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좀 하고, 그렇죠? 뭐 등산도 좀 다니고,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저녁에 또뭐 취미생활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토가 그냥 토국수라고, 토국수를 딱 해가지고 못 흐르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될까? 부부간에도 요즘은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부부간에도 지켜져야 될 어떤 비밀이 있는 건데
우리는 부부니까 그거마저 다 공개를 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가족끼리 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놀아갖고 이렇게 스트레스 쌓였는데 너하고 또 노냐 이제 막 이러는 거죠. 물론 흘러가야죠. 그런데 아니다, 제 방으로 쌓아야 된다, 물은 흐르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흘러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서 뚝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위험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분쟁처럼 흘러야 되는 거를 토로다가 못 들이게 막는 거, 이것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라는 거는 이제 인기를 주관하죠. 그렇죠? 인기를 주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그렇죠? 내가 타인들에게 주목을 받음으로써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데, 그렇게 내가 남들한테 주목을 받으려면은 내가 좀 어떻게 차림새도 좀 약간 좀 야하게 이렇게 좀 차려입어야 되고, 화장도 좀 맵시 있게 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치라고 그러고 낭비라고 이제 막 그러네. 근데 이건 사치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개성을 좀 표현하고자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더운데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나가냐, 요즘 그냥 나시만 입고 다니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름에 지열이 막 뜨끈뜨끈한데, 저 지열이 뜨끈뜨끈해서 막 바지를 입기가 곤란한데 찢어진 그냥 이렇게 핫팬티만 입고 다니고 싶은데, 이게 다 내 개성인데, 그죠? 복장이 물란하다는 이유로다가 수국화를 탁 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나를 하나도 안 알아주고, 남들이 이제 나를 이제 기억도 못하고 막 이제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잊혀져 버린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애가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하죠. 밖에 나가도 누가 아는 채도 한 사람 하는 사람도 없고, 내 모습을 보니까 3년 전에는 이렇게 주름살이 3개나 생겼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주름살이 셀 수도 없이 늘어난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막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허무하게 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화라는 거는 내가 남들한테 내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생하러다가 그냥 막 목생활을 해줘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수국하러다가 탁 불을 꺼버리니까 이것도 이혼율이 높아. 원래 자기가 타고난 대로 연출을 하고 살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인데, 그거를 자제를 통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억지로 읽어낸 삶이 이제 불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세상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금극무기나 이렇게 토국수나 수국화가 돼가지고 자기 개성을 못 살리고 이렇게 마음이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못하고 자제를 하라고 요청을 하거나 미풍양속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렇게 뭘 걸고 넘어지거나 이렇게 어쨌든 자유로운 인생이 방해를 당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몰래 도둑질을 하듯이 나가가지고 하게 되고 거짓말도 자꾸 시키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건 또 이제 이혼을 부르고 부부지간의 이제 이상 증세를 이렇게 몰고 오게 되겠죠. 옛날에는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규칙을 지킴으로써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자신의 개성 연출, 그렇죠? 자유. 그런 게 통제를 받으면 자유의 정반대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하튼, 이제 오행의 이 세 가지 자유로운 행동이 개성 연출에 어떤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후속을 받는다고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혼이 이제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묘유충이라는 어떤 근근목과, 그렇죠? 사해충이라고 하는 수국화, 그리고 이제 무토로다가 임수를 이렇게 막는, 그렇죠? 토국수 하는 좀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남들에게 눈에 띄고 싶어하는 사화, 그렇죠? 그리고 막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내 능력을 펼치고 싶은 이제 을목, 이제 묘목, 그리고 당나라든 유럽이든 어디든 막 이렇게 내가 흘러서 가고 싶어하는 인수. 만약 아이들이 이제 유학을 가겠다거나 외국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막으면 안 돼요. 애들을 막았을 때, 애들은 이제 이렇게 살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은 사해상충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화가 빛으로 새어나가죠. 빛으로 새어나가고 이렇게 눈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임수를 막아보세요. 임수를 무토로다가 막으면은 얘는 담 넘어가요. 얘는 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크는 이제 을목을 유금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묘유충을 해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또 돌아서 가죠. 크지 못하면 옆으로 돌아서 갈 거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그런데 부부 문제를 이렇게 오행의 어떤 그 상극이라는 이질감적인 어떤 만남으로 취급하지 말고 손해본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보지 말고 부부라는 거는 좀 특별한 관계로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하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이제 이렇게 좀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부부는 육신이나 오행으로 보기보다는 음양의 만남으로다가 취급을 하면 안 되느냐. 부부의 문제를. 오행이라고 하는 목과 금이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었다. 그러면 목과 금이 부부가 되었다는 거는 상당히 이질감이 들죠. 그렇죠? 이질감이 되는데, 이제 부부는 특별한 것이니까, 음양을 부부로 한다면은, 서로가 대립이 이제 되는, 대립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대립. 모든 사물들은 대립을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짝을 구성을 하는데, 그렇죠? 대립이라는 음양이 이제 짝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오행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행이라면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만나는 게 부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병화, 정화, 음수, 이게 이제 부부인 거예요. 그렇죠? 음양이 만나서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목이 나오느냐, 금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자식이 되는 거죠.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동하는, 움직이는 동과 고요한 정, 동과 정의 관계. 음양이 이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대립 운동이라고 하죠. 서로 이제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르니까 역할 분담을 통해가지고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오행으로는 이거를 수화하면 상극이 되지만 음양으로는 대립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대립관계, 조화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서 오행이 탄생이 되니까, 그렇죠? 대립관계 속에서 의존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요. 여름이 없으면 겨울이 존재할 수가 없고 겨울이 없으면 여름 또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듯이 음양의 조화 속에 목과 금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음양의 합으로 부부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의존적인 부부관계, 그죠? 의존적인 부부관계는 오행과 육신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음양에서 찾는 건데 부부라고 하는 어떤 하나된 기운이 목적이 같으면 가는 길이 같으면 똘똘 뭉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길이 같으면 또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같은 길이라고 하는 목적은 사주에서 뭐냐 그러면 용신이라고 하죠. 용, 저 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이 이제 뻘뻘 뭉치면, 그렇죠? 용을 상생하는 곳에서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용을 상생하는 곳에서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개 남자 사주에서 찾아요. 남자 사주에서 찾는데, 육신으로 보는 거는 이제 여자 사주에서 찾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육신할 때 육신을 하는 거는 여자 사주에서 찾는 거고, 이제 용신이라고 하면 이제 격국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음양과 이제 격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용신을 보자 하거나 이렇게 상생하는 게 곧 목적이 같은 거죠. 목적이 용이니까, 그렇죠? 용을 상생하는 거는 곧 목적이 같이, 목적이 같은 부부가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있으면은, 그 사주에 용이 있으면은 그 용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목적을 생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협조를 하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사주로는 그게 아내가 되는 거고, 여자 사주라면 그게 남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격국에서 이렇게 희신과, 그렇죠? 희신과 이제 부용신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상신을 생하거나, 그렇죠? 용신을 생하는 어떤 거, 희신과 부용신 같은 역할을 하는데, 내 사주에 이제 용이 있고, 이제 그 용을, 이렇게 돕는 게 있으면은, 부부는 합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용이 없을 때, 비로소 같이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육신이나 오행으로, 이제 달리 하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사주에 용이 없을 때는, 이제, 상극이라고 하는 대립으로 보는 거죠. 대립으로 보고, 용이 있으면은, 이제, 서로 뭉치는, 의존 관계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음양은 대립 관계다 그랬죠. 대립 관계인데, 이렇게, 용이 있으면 상극하는 대입관계, 용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뭉치는 의존관계로 보면은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부부가 서로 대립만 하는 게 아니고 돕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돕지 못해서 슬퍼하는 부인들도 있다는 걸 아세요 혹시? 물론 다 그렇게 본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용을 찾아야 배우자와 나와의 이제 서로 의존하면서 도우면서 사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이제 재성은 부인이고 안성은 남편이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돕는 모양을 연출하고, 그런 본능 모양이 연출될 때 자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용이 간목이면은, 저 용이 간목이면 그걸 돕는 개수가 배우자가 되는 거죠. 배우자가 낳은 간목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형성이 안 됐을 때 이제 대립관계로 이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육신이나 오행으로 봐서 불균형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한때는 이제 사주정설이라는 책에서 표현하기를 용신은 남편이다, 이제 이렇게 써놔가지고, 과거에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용신을 남편으로 이제 보거나 배우자로 이제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지가 용신이면은 부인을 잘 만났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남발이 되던 시대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설한 사람 선생님이 했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던 근거가 한쪽으로 이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주에서 먼저 용을 찾고, 용을 돕는 희신이 이제 배우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희신이 있으면 부부가 일심동체로 이제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서로 뭉쳐야 할 이유는 어디서 찾아요? 귀신에서 찾죠. 용을 찾지 못하면은, 그러면 내 사주에서 용을 찾지 못하면은, 혹은 용은 있으나, 귀신이 없으면, 그렇죠? 내가 남편이인 내가 정한 목적에 아내가 이렇게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뭉치지 않는다니까, 그렇죠? 정신적인 두 기운이, 그렇죠? 이렇게 오행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뭐예요? 음양의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음양이라고 하는 두 기운이 오행과 육신의 행동으로 나온다고 해요. 오행은 육신의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능력과 자질, 그 어떤 여러 가지 그가 오행인 거예요. 그렇죠? 성품, 능력, 자질, 이게 이제 오행이, 그걸 통해서 육신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양으로 그러한 정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오행은 그러한 자질을 만들고, 육신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과 오행을 이제 만 논한다는 건 단순하게 행동만 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리라고 하는 정신이 뭉치는 건 거기에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그렇죠? 정신이 뭉치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이 뭉쳐집니까? 정신이 뭉쳐져야 행동도 이제 뭉쳐질 이유가 있죠. 뭉쳐지는 거죠. 싸워도 이유가 있고, 반대를 해도 이유가 있어요. 정신이 뭉쳐지면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고 싸우는 것과, 너는 죽고 나만 잘 살자고 싸우는 것하고 싸우는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알려면은 용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요. 용을 모르면은 배우자의 진정한 의도를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희신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에 남편이 한 번도 찬성을 해준 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용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에 아내가 한 번도 찬성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자기 사주에 진정한 용이 있는가 한번 보셔요. 그리고 용신이 생을 받고 있는가 한번 보셔요. 사주에 용신이 있는데 용신이 생을 못 받으면은, 그죠? 배우자의 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년이 나쁜 년이다, 저 새끼 나쁜 새끼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혼자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사주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은 철이 아직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내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저게 안 되니까 육신으로다가 상관경관을 해가지고 부부를 그냥 전부 갈라놓고, 제 의견을 해서 부부를 갈라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역학자 분들께서는 궁합을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는 둘이 합심을 못해서 몸이 두 사람이 갈라지는 것을 꼭 봐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으로 사주를 보면 안 돼요. 궁합을 보면 안 돼요. 마음이 서로 합쳐지지 않았지만은 서로 합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봐야 돼요. 저 수가 용이면은 금이 마땅히 도와야지 부부가 합심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화가 용이면 목이 마땅히 도와야지 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수가 용인데 금이 돕지 못하면 많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많이 나 남편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죠? 도움을 못 주는 거냐, 저 반대하는 거냐, 돕고 싶은데 못 도와주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도 이제 봐야 돼요. 진정한 이제 부부의 궁합은, 부부의 궁합은 용과 이제 용신과 희신에서 나타나죠. 희신에서 나타나고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 용과 희신의 이상이 있을 때 육신이나 오행으로다가 다른 여자와 비교하고 오행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이치가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용신과 희신이 결합이 되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네 남편은 이렇고 누구네 마누라는 이렇고 누구네 집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비교를 하는 거는 영신과 희신의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음양에는, 음양의 기운에는 용신이 서려 있어야 되고요. 용신 속에는 이제 우리들의 희망이 서려 있어야 하고 그 희망 속에는 서로 합쳐져야 하나의 뜻이 이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육신으로 서로 비교해가면서 싸우지 말고 오행으로 네가 능력이 있나 내가 능력이 있나 싸우지 말고 이래저래 이제 손님들한테 그렇게 협조,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저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궁합을 보는 거예요. 뭐 남편 복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손님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맞추는 역학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안 맞아도 되니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학자가 되었죠. 좋은 역학자가 되려면 정신적 작용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뭉쳐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어떤 행동을 만들고, 그렇죠? 어떤 행동이 이제 우선주의적인 어떤 육신으로 이제 또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라가지고 할 말이 이제 별로 없네. 그래서 대개 오행으로 찾는 거는, 오행으로 찾는 거는 직업적 협조를 말하는 거예요. 직업적 협조. 부부 간에 직업적 협조를 말하는 거고, 격국에서 이제 용과 희신을 찾는 거는 이제 정신적인 협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을 찾는 거는 오행에서, 그렇죠? 오행에서 찾아야죠.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생존에 대한 목적의식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의식.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이제 도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행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격국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용신은. 어떤 사주든지 간에 용을 찾는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함부로 말할 수가,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 부인의 마음, 남편의 마음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헷갈리면서 살면서 그냥 이혼은 안 하는 거죠. 헷갈리면서 그냥 살면 돼요. 용이 뭔지 모르면 희신도 당연히 뭔가 모르죠. 내가 뭔가를 하는데 옆에서 협조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그 협조를 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참 고맙고 좋은 일이에요. 협조를 뭐 했다 안 했다 완전히 했다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